오늘의 2분 르바 소식 고고! 르브론 제임스와 마이애미에서 함께 뛰었던 전설의 3점 슈터 레이 앨런이 르브론은 고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르브론이 최정점을 찍은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이라네요. 카이리 어빙의 레이커스 행이 곧 이루어질 수 있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이 소문은 이미 서머리그에 퍼져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레이커스는 어빙을 데려오기 위해 1라운드 픽 2장을 줄 의사는 없다고 하며 러셀 웨스트브룩과 선수 1명 그리고 1라운드 픽 1장, 2라운드 픽 1장을 줄 의향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길버트 아레나스가 레이커스 브루클린 트레이드에 대해 한마디 했는데요. 그는 레이커스가 무조건 듀란트와 어빙을 동시에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듀란트와 어빙을 받아오는 대신 앤서니 데이비스와 웨스트브룩을 보내면 된다고 했네요. 스카티 피펜이 듀란트의 트레이드 요청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는 이미 구단에서 선수들에게 예전부터 한 행동을 이제는 선수가 구단 측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듀란트의 행동을 이해한다고 했군요. 마이애미가 케빈 듀란트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활용해 듀란트 영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미 버틀러 듀란트 조합의 파괴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마이애미와 유타는 사인앤트레이드 방식으로 콜린 잭스턴을 영입하는 데 관심 있습니다. 스테픈 커리는 듀란트가 다시 골스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며 골스는 앤드류 위긴스와 계약을 맺은 뒤 그를 트레이드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브루클린이 댈러스에게 어빙 트레이드 건을 문의했지만 댈러스에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카 돈치치는 댈러스에서 우승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변화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보단 자신의 목표를 이곳 댈러스에서 이루고 싶다고 했네요. 최근 시카고와 연장 계약을 맺으며 잔류하게 된 잭 라빈이 FA 시장에서 그 어느 팀도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심장은 시카고에 있다고 덧붙였네요. 브라이언 윈도스트는 디안드레 에이튼의 인디애나 행이 곧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에이튼에 대한 직접적인 오퍼나 사인앤트레이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네요. 보스턴으로 합류한 말콤 브록던이 식스맨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우승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희생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네요. 케빈 포터 주니어와의 연장 계약에 대해 현재 휴스턴 관계자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와 연장 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번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선발된 파울로 방케로가 더 이상 서머리그 경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올랜도 구단에선 그가 이미 만족할 만한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 더 많이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말릭 비즐리는 자신이 올스타급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트로이트 구단은 사디크 베이에게 농구를 멈추고 휴식을 취하며 취미활동을 할 것을 권유했는데요. 농구 연습을 너무 열심히 했나 보군요. 데니 에인지는 도노반 미첼이 프랜차이즈의 얼굴이 될 수 없다라는 주변 반응에 크게 설득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르바 소식 끝!